서초구에 또 하나의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배 숲환경 도서관이 지난 24일 개관 행사를 열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반포와 내곡, 양재, 서초에 이어 방배 권역에도 도서관이 생기면서 서초구는 1권역 1도서관을 완성했습니다. 박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폐잡지를 활용한 테이프 커팅식으로 방배숲 환경도서관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립니다. 도서관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시설 곳곳에서 자연과 환경을 고려한 설계가 엿보입니다. 약 5.6m의 높은 층고에 천장을 지탱하는 나무 기둥과 벽면에 배치된 서가는 마치 숲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가까운데 자연 환경이랑 이렇게 어우러진 멋진 건물 생겨서 좋고요. 애가 볼 수 있을 만한 책들이 많이 구비가 되어 있어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키즈룸은 새싹숲, 어린이 자료실은 잎새숲, 종합자료실은 열매숲. 사람과 숲의 성장 주기를 반영해 꾸민 각 공간은 세대별로 적합한 독서 환경을 제공합니다. 작은 숲과 트인 숲이라 이름 붙은 세미나실 다섯 곳에서는 다양한 환경 교육과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합니다. 목구리에는 여러 프로그램이 한 곳이 가장 인상 깊었고 다음에 또 많이 올 것 같아요. 아이들과 성인들이 따로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돼 있고 무엇보다 환경이 쾌적해서 또 방문할 것 같아요. 잔디가 깔린 중정과 옥상 정원은 때로는 다양한 이벤트 개최 공간으로 또 때로는 힐링과 사색 공간으로 기능할 전망. 숲 체험 뒤 시와 그림으로 환경과 자연을 표현하는 숲을 그리는 시인, 환경 도서를 연계한 사서 인형극단 등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이 도서관의 자연 친화적 공간에서 운영됩니다. 아이랑 산책도 하고 또 책도 읽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꼭 도서관이 공부하는 곳을 떠나서 좀 아이랑 좀 더 자유롭게 그렇게 공원 같은 느낌으로 올 수 있어서 이번 도서관이 새로 생겨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2013년 반포도서관, 2018년 내곡도서관, 2019년 양재도서관, 그리고 2020년 서초청소년도서관에 이어 올해 방배숲 환경도서관까지. 서초구는 이로써 권역별로 한 개의 구립도서관을 갖춘 1권역 1도서관을 완성했습니다. 말 그대로 자연과 환경과 문화가 삼위일체가 되는 여기에 우리 방배숲 환경도서관 오면은요, 바로 우리 옆에 서리풀 공원이 있고 그리고 책을 통해서 거기서 사색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힐링도 하는 참으로 근사한 공간입니다. 꼭 한번 와주세요. 서리풀 글린 공원을 품은 방배숲 환경도서관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6시까지 문을 엽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